네,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는 미국에서 한 6년 정도 GLP, GCLP 컴플라이언트 CRO 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FDA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ICH 가이드라인의 M10 내용을 결부시켜서 발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국의 그 많은 CRO의 SOP가 있는데요. SOP를 보면 제가 있었던 기관도 마찬가지고 타 기관 방문해서 보면 SOP를 보게 되는데 FDA 가이던스에다가 그 ICH M10 가이드라인을 접목을 해서 SOP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내용의 최종 목표는 분석 보고서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가 최종 결과물이고 그것이 가장 메인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사실 분석 파트에서는 FDA에 제출될 때 크게 네 가지 문서가 있는 거죠. 분석 보고서가 있고 밸리데이션 보고서가 있고 각각 보고서에 프로토콜이 있는 거고요. FDA가 제가 경험을 해보면 FDA는 그네 가지 생성된 순서대로 해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독을 하진 않습니다. 문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분석 보고서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분석 보고서에서 뭘 보느냐? 처음에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인터널 스탠다드를 뭘 썼느냐를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석 보고서의 뒤쪽부터 봅니다. 시료 분석에서 중요한 것이 ISR이죠. Repeatability를 확인하는 건데 ISR 테이블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의 테이블로 해서 런 서머리를 봅니다. 그래서 런 서머리에서 전체 시료 뭐 예를 들어 1,000개 중에 1,000개를 가지고 몇 개의 런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각 런이 전부 다올 패스를 했느냐, 중간에 페일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재분석권이 과연 하나도 없었느냐, 없었다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거죠. 근데 재분석권이 있긴 있었는데 많이 있다 그러면 의구심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분석 보고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얇으면 얇을수록 좋습니다. 모든 런이 패스를 했고 인터널 스탠다드는 적정한 걸 사용했고 재분석권은 하나도 없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레포트를 보게 되고 이런 순서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크게 처음에 Accuracy하고 QC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냐면 컨트롤 샘플을 가지고 Accuracy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Calibration 스탠다드 커브를 가지고 절대로 Accuracy를 평가하지 않고 평가할 수도 없고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여기 이제 적어드렸는데 인터널 스탠다드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사용하느냐, 분석에 적용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바이오 애널리시스의 릴라이어빌리티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 커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순서가 아마 뒤바뀌었지 않았나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순서를 이렇게 했냐면 QC하고 스탠다드 커브하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주연은 QC가 되고요. 조연이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 커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디벨로먼트가 있고 밸리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벨로먼트에서 디벨로먼트는 거의 준 풀 밸리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밸리데이션에서 밸리데이션 레포트가 얇으면 얇을수록 좋거든요. 모든 밸리데이션 항목이 필요한 모든 항목은 다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말이 다른 표현으로 풀 밸리데이션인 거죠. 마땅히 풀리 밸리데이티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효 분석을 해야만 하는 거고요. 밸리데이션 레포트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어떠한 에러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의심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을 공식적으로 수행을 할 때에 각각 항목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디벨로먼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디벨로먼트에서 이슈가 있는지 잠재적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확인이 이슈가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솔루션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밸리데이션보다는 디벨로먼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디벨로먼트 바인더가 별도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FDA 같은 경우는 디벨로먼트 바인더도 필요한 경우에 제출을 하면 요구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디벨로먼트 바인더에 있는 데이터나 내용 정리된 것들까지도 FDA는 참고를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 메인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샘플 어널리시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 어널리시스하고 밸리데이션하고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샘플 어널리시스가 주연이고요. 밸리데이션은 조연입니다. 분석에 있어서 모름지기 accuracy가 최고 가치 덕목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겠죠. 정확해야 되고 그런데 accuracy는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느냐? percent bias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ercent bia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정량 분석인 경우에는 concentration 데이터가 하나가 필요하죠. calculated concentration 데이터. 그리고 이건 데이터는 아니고요. expected 혹은 nominal 혹은 theoretical concentration이 필요합니다. 뭐 정상 분석인 경우에는 concentration이 아니라 mass가 되는 거죠. 단위는 돌턴이 되는 거고. 그래서 expected concentration이 필요하니까 실제 unknown 시료에서는 절대로 expected concentration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accuracy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공 시료인 농도가 expected 농도를 가지는 QC 샘플을 가지고서 비로소 accuracy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QC를 가지고 accuracy를 평가했는데 그 메서드가 accuracy를 충분히 구현을 한다. 그래서 그러한 메서드를 unknown 끝까지 답을 모르는 정답을 모르는 실제 시료에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시료에서 calculated concentration은 reliable하다. 그렇게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QC 내용이니까 이 답은 사실 이제 힌트가 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이제 여러 군데 job application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늘 받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밸리데이션을 하고 실효 분석까지 쭉 하는데 밸리데이션 결과가 매우 퍼펙트합니다. 어떠한 에러도 없었고요. 어떠한 중간에 실패도 없었고요. 모든 accuracy, precision, stability, 모든 라토라 밸리데이션 모든 것들이 완전 퍼펙트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밸리데이티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실효 분석을 했는데 실효 분석에서 어떠한 페일이 없었습니다.
모든 QC가 허용 기준을 충족을 했고요. ISR도 퍼펙트 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사항이 되는데 마지막 분석 런까지도 어떠한 이슈가 없었고 퍼펙트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ISR은 실패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 여러분께서 겪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모범 답안은 무엇이냐? 실제 시료를 서로게이트 하는 인공 시료인 QC 샘플하고 실제 시료하고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요. 100% 차이가 없는 거는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긴 하죠. 완전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리젠블 혹은 미믹 최대한 실제 시료하고 가까이 QC 샘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보관이 되고 시료 처리가 이루어지고 뭐 기기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QC 샘플하고 실제 시료 샘플하고 중대한 차이가 발생하면 분석 런까지 시료 분석 런까지는 아무런 이슈가 발견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ISR에서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타볼라이트 백 컨버전 이슈가 있거든요. 실제 시료에는 분명히 메타볼라이트가 있겠죠. 그러나 인공 시료에는 메타볼라이트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애널라이트만 집어넣었다. 그런데 실제 시료에서는 메타볼라이트가 페런트 드럭 애널라이트 쪽으로 백 컨버전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QC 샘플은 백 컨버전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소스가 없으니까 QC 샘플은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료는 보관 과정에서 시료 처리 과정에서 심지어는 프로세스드 샘플에서 백 컨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백 컨버전의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ISR이 퍼센트 디퍼런스가 뭐 10%, 20%, 30%, 40%, 50%까지도 굉장히 이제 베리에이션을 크게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ISR 실패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드럭 컨버전이 있습니다. 실제 시료 안에는 프로드럭이 남아 있는데 인공 시료인 QC 샘플에는 오로지 내가 애널라이트만 넣었다. 그런데 실제 시료에서는 프로드럭 컨버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ISR은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티드 애널라이트가 있는데 실제 시료 안에는 애널라이트가 캡슐이 된 겁니다. 근데 인공 시료에는 캡슐된 애널라이트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애널라이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실제 시료하고 인공 시료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차이에 의해서 ISR에 실패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실제 시료에 우리가 보고하고자 하는 농도가 정말 믿을 수 있는 값인가라고 하는 데에서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페어링 서브스탠스가 있고요. 인공 시료에는 인터페어링 서브스탠스, 뭐 크로마토그래픽 인터페어런스가 있고 매스 스펙트럴 인터페어런스가 있고 프로세싱 인터페어런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QC 샘플에는 인공 시료에는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도록 넣지 않았는데 실제 시료 이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쉬운 예로 비임상 할 때 비임상 시험에서 특히 덩치가 작은 렛이나 마우스인 경우 투여를 할 때 IV로 합니다. PO면은 그나마 좀 덜한데 IV로 해서 혈관에 바로 주입을 했는데 코솔벤트 이펙트라고 하죠 흔히. 그래서 실제 시료 안에는 그러한 코솔벤트들이 달루언트, 매트릭스 이런 케미컬 매트릭스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이 전처리하거나
아니면 LC 단계에서나 매스펙 단계에서 인터페어런스 이펙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공치료에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다 보면 QC에서는 accuracy가 잘 확보가 되는데 인공치료에서 그러니까 실제 치료에서는 이제 뭐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되거나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 데이터를 컨센츄럴 데이터를 보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시료 안에는 애널라이트가 프로틴이고요. 그런데 QC에는 펩타이드를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료 전처리 단계가 즉 트립틱 다이제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실제 시료에는 프로틴인데 QC 인공 시료에는 트립틱 펩타이드를 넣어서 하면은 QC는 accuracy가 잘 맞겠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시료 처리 단계에서 트립틱 다이제스션이라고는 엔지매틱 리액션의 인피션시가 인피션시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시료에서는 뭐 그게 그 부분이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면은 실제 시료의 데이터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케미컬 프로덕트도 유사한 거고요. 케미컬 데리버타이제이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excessive analyte solution 볼륨이 있는데 인공 시료는 결국은 블랭크 매트릭스에 애널라이트 솔루션을 스파이크 하는 거잖아요. 그 볼륨이 과도하면은 실제 시료하고는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어떤 상황을 유발하느냐. 시료 처리할 때에 프로세싱 이피션시에 실제 시료하고 인공 시료하고 이피션시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실제 시료의 농도 릴라이어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QC는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면요. 보관되어야만 하고 해동되어야만 하고 시료 전처리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마지막으로 기기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뭐하고 같이 해야 되느냐? alongside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 시료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step by step parallelism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ICH 가이드라인에는 어떤 또 다른 이제 좀 다른 의미인데요. 브래킷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QC 샘플은 실제 시료를 브래킷해야 된다는 거죠. 포괄해야 된다. 가로를 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앞에 있는 alongside 개념도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분 그 플라즈마 롱텀 스테빌리티가 한 예가 되죠. 그럴 때에 인공 시료인 QC 샘플의 롱텀 스테빌리티 듀레이션이 실제 시료를 커버해야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보관 저장 상황에서 QC 샘플이 실제 시료를 브래킷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시료 처리할 때도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하는 게 뭐냐면 QC 샘플만 먼저 쫙 시료 전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QC 샘플 먼저 하고 뭐 아니면 거꾸로 뭐 하여튼 따로 실제 시료를 전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브래킷이죠. 그래서 QC 샘플 한 세트를 시료 처리를 하고요. 실제 시료를 처리하고 중간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떻게 하든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QC 샘플을 전처리를 해라. 브래킷을 하라는 거죠. 단순히 그 다음에 LCMS에서 브래킷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DA 가이던스에서는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스탠다드 커브가 아니라 QC 샘플이 실제 시료를 대신하는 거고 서로게이트고요. 그걸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QC 컨센츄레이션 레인지 면에서 QC가 스탠다드 커브가 아니고요. QC 샘플이 반드시 실제 시료의 농도를 커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탠다드 커브가 LLOQ부터 ULOQ까지 1부터 1000까지다. 근데 QC는 농도 3부터 800까지다. 그러면 그걸 뭘 뜻하냐면요. 어쨌든 QC가 제일 낮은 하나의 런에서 QC의 가장 낮은 농도가 3이고 가장 높은 농도가 800이었다라고 한다면은 3부터 800까지의 농도 내에 실제 시료 그 농도 범위가 실제 시료 농도 범위를 커버한다라고 우리가 그 분석법을 디자인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FDA 가이던스에 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매트리스 매칭 이슈라는 게 있는데요. QC 샘플하고 리얼 스터디 샘플 사이에 매트리스 매칭이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제가 스테빌라이저라든지 흡착 방지제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가끔 보면 실제 시료하고 QC 샘플하고 스테빌라이저하고 흡착 방지제를 매트리스 매칭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매칭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매칭을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료에서의 내가 보고하고자 하는 농도 데이터는 여전히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로서가 아니라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밸리데이션 단계에서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포함이 돼서 고려가 돼서 테스트해서 결론이 도출되고 디벨롭먼트 바인더에 정리가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FDA에서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애널라이트 스탁 솔루션, 애널라이트 워킹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 생각보다 특히 요즘 뭐 합성 의약품보다는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그런 이슈들이 더 자주 발견되는데 솔루션에서의 이슈가 생각보다는 큽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결국은 흡착 방지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스테빌라이즈 목적이라든지 해서 워킹 솔루션에 뭐 예를 들어서 흔히 쓰는 포미닉 애시드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포미닉 애시드가 포함된 워킹 솔루션이 블랭크 플라즈마에 스파이크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QC 샘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QC 샘플 안에는 포미닉 애시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시료에는 포미닉 애시드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럼 매트릭스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매트릭스 차이가 실제 시료에 내가 보고하고자 하는 농도 데이터에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이그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걸 빠뜨리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건 이제 챙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터널 스탠다드 게임 체인저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애널라이트가 이제 보관된 이후에 이제 해동되고 시료 처리가 되고 크로마토그래피를 세퍼레이션을 통과하고 중간에 인터페이스인 아이오나이제이션을 단계를 거쳐서 매스펙에 들어가면 중간에 또 컬리전 셀을 거치잖아요. MRM 모드를 사용한다면 이 모든 단계에서 애널라이트의 베리에이션은 결국은 피할 길이 없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각 단계에 조금씩 다 베리에이션이 이제 이번 거하고 다 똑같은 거를 반복 주입하더라도 베리에이션이 다 다르잖아요. 피할 길이 없는데 그 베리에이션을 즉 피크 에어리어 리스판스의 베리에이션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인터널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널 스탠다드를 사용하면 로우 데이터가 리스판스가 아니라 리스판스 레이쇼가 되는 거죠. 즉 애널라이트 리스판스 나누기 인터널 스탠다드 리스판스. 그럼 리스판스는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만약에 인터널 스탠다드가 애널라이트의 베리에이션을 같이 따라가 준다면 유사한 비헤이비어를 가져준다면 각 단계에서 그렇다면은 레이쇼는 훨씬 더 일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터널 스탠다드가 어떤 걸 사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어느 단계에서 집어넣느냐가 이제 결국은 이제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인터널 스탠다드는 크게 세 가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 아이소토 레이블드 애널라이트를 쓰거나 아니면 애널라이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애널러그를 쓴다거나 혹은 또 많은 곳에서 이제 쓰는 방법이 크로마토그래픽 비헤이비어, 리텐션 타임이나 픽쉐입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인터널 스탠다드로 쓰기도 하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스테이블 아이소토 레이블 인터널 스탠다드를 쓰는 것이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FDA는 특별히 챙겨봅니다. 인터널 스탠다드를 뭘 썼느냐. 그래서 애널라그나 아니면 크로마토그래픽 비헤이비어가 유사한 어떤 컴파운드 인터널 스탠다드를 썼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보고하시는 농도가 농도에 대한 릴라이빌리티는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그 신뢰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보는 거죠. 그다음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캘리브레이션 커브는 크게 두 종류를 많이 쓰죠. 첫 번째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두 번째는 쿼드레틱 리그레션. 그러면 이제 리니어 같은 경우는 이제 y equal ax plus b, a는 슬롭, b는 이제 y 인터셉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커브 컨스트럭션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은 A하고 B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언노운 값인. 그래서 A하고 B 두 가지를 결정을 하려면 최소 두 가지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니어 같은 경우는 커브를 만들려면은 최소 두 개의 서로 다른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가 수준의 캘리브레이션 스탠다드가 조제가 되고 데이터를 얻어야만 하는 거죠. 근데 두 개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라고 보는 거죠. 세 개가 되면 그때는 비로소 웨이팅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세 개 다 다시 곱하기 1을 하면 여섯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FDA 가이던스에서는 최소 리니어 같은 경우는 캘리브레이션 커브 하나를 구성을 할 때 최소 6개 이상의 농도 레버를 가지고 컨스트럭션 해서 A하고 B 값을 결정을 하고 웨이팅도 결정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쿼드레틱은 뭐 3개 플러스 1 해서 4개, 4개 곱하기 2 해서 8개. 그래서 쿼드레틱 같은 경우는 6개가 아니라 최소 8개의 농도 수준을 가지고서 하나의 커브를 컨스트럭션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그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가장 베스트고요. FDA에서는 non-linear라고 할 수 있는 quadratic도 accept를 하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하게 챙겨야 되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직접적으로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탠다드 커브하고 QC를 조제를 할 때 스탁 솔루션을 조제를 하고 거기로부터 시리얼 달루션을 해서 워킹 솔루션을 조제를 하죠. 그럼 워킹 솔루션의 각 농도 수준의 워킹 솔루션을 블랭크 플라즈마의 스파이크를 쭉 하죠. 그러면 각기 다른 농도 수준의 QC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QC 이제 커브는 쿼드레틱이 휘어졌고요. 그 상황에서 QC도 에큐러시가 잘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MP가 인터데이 뭐 인트라데이 다 완벽하게 패스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쿼드레틱 같은 경우는 포인트도 좀 더 많이 뭐 농도 포인트를 더 많이 줬다. 어쨌든 AMP는 잘 맞았다. 그럼 그걸로 과연 끝일까요? 아니죠. 그것만 갖고는 불충분하죠.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커브는 그렇게 만들고요. QC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QC는 스탁 솔루션이 있으면 스탁 솔루션에서 블랭크 플라즈마에 스파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리얼 달루션을 블랭크 플라즈마로 또 시리얼 달루션을 하는 겁니다. QC를 그렇게 했을 때 QC가 안 맞아요. 그런데 블랭크 플라즈마를 가지고 시리얼 달루션을 했더니 그거를 QC로 둘 수도 있고 우리가 데이터 프로세싱 할때 어떻게 두느냐만 선택할 수 있는 거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QC로 두지 않고 커브로 뒀더니 커브로 설정을 하고 쭉 봤더니 직선성이 나오는 겁니다. QC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뭘 뜻하냐면은 쿼드레틱의 원인이 원래 LC에서 매스펙에서 시료 전처리 단계에서의 쿼드레틱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워킹 솔루션을 조제를 할때더 나아가서는 스탁 솔루션에서도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죠. 거기서 쿼드레틱이 원인이 된 거죠. 뭐 그건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분석 개발과 밸리데이션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디벨롭은 길고 이슈가 여러 개를 만나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인고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디벨롭먼트에서 모든 사전적으로 답을 찾으면 밸리데이션 아무리 분석이 이슈가 있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일단 해결이 되고 모든 게다 확인이 되고 밸리데이션에서 어떠한 우리가 답을 얻겠구나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밸리데이션이 돌입이 되면 밸리데이션은 사실상 일주일 이내에 작업이 되는 거죠. 일사천리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밸리데이션 레포트는 굉장히 얇게 되는 거죠. 그냥 각 항목에 대해서 한 줄로 끝나고 한 줄로 끝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밸리데이션 레포트가 작성이 되고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벨롭 할때 캘미션 커브부터 먼저 작성해 보는 거는 올바른 순서가 아니고요. 제일 먼저 스테빌리티를 먼저 챙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즈마를 우리가 분석 샘플 타입이긴 하지만 플라즈마를 바로 생체에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반드시 블러드를 거친 다음에 플라즈마로 상태가 타입이 변하는 거죠. 그럼 블러드 스테빌리티에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블러드에서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심할 때는 빠르게 블러드에서 데그레데이션 되면 블러드에서 사실상 남아있는 게 10%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뒤에 플라즈마에서 안정화제를 넣고 뭐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캘미션 커브가 없어도 메서드가 아직 전처리 방법이라든지 LC 조건, 매스펙 조건, 뭐 일라이저 조건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 하더라도 스테빌리티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스테빌리티는 컨트롤과 테스트 1, 테스트 2를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인스턴스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테빌리티는 평가가 되거든요. 스테빌리티를 평가를 하지 않고 커브 QC에서 에큐러시 프리시즌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 이제 정도가 심하면 스테빌리티 이슈가 굉장히 크면 이미 커브는 절대로 안 나오고요. QC는 안 맞게 돼 있고요. 근데 정도가 약하다면은 거기서는 통과를 했고요. 이게 쭉쭉쭉쭉 가서 심지어는 밸리데이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시료 분석 들어가면서 런이 페일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또왜 그러냐면 배치 사이즈하고 관련이 있죠. 스테빌리티를 내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컨트롤하지 않은 메서드를 이용해서 밸리데이션에서는 소위 우리말로 배치 사이즈인데 뭐 엄밀히 얘기하면 배치 사이즈라기보다는 런 사이즈라고 해야 되고요. 배치하고 런 차이점에 대해서는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이즈가 밸리데이션 할 때는 시료 분석일 때보다 작은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시료 분석할 때는 그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럼 시료 처리 단계에서 걸리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런데 다행히 그때 QC가 브래킷을 했다면은 QC가 스플릿되고 안 맞겠죠. 근데 브래킷을 안 했다 그러면은 시료 분석할 때도 런이 패스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런 패스 페일은 QC를 가지고 보니까 QC가 허용 기준을 패스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ISR에서 이제 낭패를 또 보게 되는 거죠.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때는. 그래서 스테빌리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가 이제 확인이 되고 거기서 완전히 이제 컨트롤 될 수 있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커브를 만들고 QC를 가지고서 accuracy precision을 평가해 나가고 그런 순서로 이어져야 되는 게 타당한 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시료 분석이 목적인 거죠. 밸리데이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시료 분석하고 동떨어져서 시료 분석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밸리데이션을 전략을 세우고 디자인하고 수행을 하면 나중에 시료 분석에 있어서 이제 크게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밸리데이션은 실제 시료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실패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실제 시료는 심하게는 다시 임상 시험이건 동물 시험이건 다시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니까 이건 일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항목 중에 이센셜이 있습니다. 이건 ICH 가이드라인에도 나와 있는데요. 에큐러시는 무조건 필수가 되는 거죠. 분석인데 에큐러시가 평가가 안 되면 안 되고 프리시전도 마찬가지죠. 에큐러시인데 우연히 한 번만 에큐러시가 평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늘 오늘 오전 오후 해도 마찬가지고 오늘만 에큐러시가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돼야 되고 내일 모레도 돼야겠죠. 그게 바로 between day 오늘의 하나의 샘플뿐만 아니라 다른 샘플도 돼야 된다라 하는 게 바로 between day accuracy precision이 되는 거죠. 그게 precision이죠. 그리고 sensitivity는 signal to noise로 보는 거는 FDA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LLOQ QC를 가지고서 LLOQ calibration standard가 아니고요. LLOQ QC를 가지고서 궁극적으로 그 LLOQ QC가 between day within day accuracy precision이 허용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캐리오버도 필수가 되는 거죠. 왜? 실제 시료에서 샘플 하나만 찍고 끝날 일은 아니잖아요. 최소 두 개 계속 연속적으로 시료 처리하고 LCMS 기기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최소 두 개는 되잖아요. 그러면은 캐리오버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라투라 베리에이션도 마찬가지겠죠. 최소 뭐 리간드 바인딩 SA 같은 경우는 최소 10개 이상이고 CC 같은 경우는 최소 6개 이상의 인디비주얼 랏을 가지고 라투라 베리에이션을 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왜 필수냐면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서브젝트에서만 하나의 서브젝트 샘플만 분석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서브젝트에서 체열이 되고 거기서 플라즈마 샘플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라토라 베리에이션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편 히몰라이시스하고 리피미아 스페시피시티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실제 시료에서는 히몰라이시스가 없을 거다, 없다라고 하면 굳이 히몰라이시스를 밸리데이션 할 때 평가할 이유는 없는 거죠. 리피미아도 마찬가지고요. 스피시티 특이성도 특이성이보다는 제가 볼 땐 특정성이라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특이성도 마찬가지고요. 플라즈마 스테빌리티, 롱텀 스테빌리티, 뭐 냉해동 사이클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숏텀 스테빌리티 이런 것도 다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롱텀 스테빌리티를 만약에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장기간 보관한 것을
샘플 분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FT 사이클도 마찬가지겠죠. FT 사이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실험 분석을 끝내겠다는 건데 불가능한 거고요. 숏턴도 마찬가지죠. 체열되고 플라즈마를 뽑은 다음에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전처리 들어가고 바로 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겠다라는 거가 마찬가지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것들은 다 필수 항목이 되는 겁니다. 컬렉션 스테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특히 유린 같은 경우는 유린백에서 흡착으로 인해서 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챙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솔루션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인터널 스탠다드 워킹 솔루션 소텀 스테빌리티는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스탁 솔루션, 애널라이터 스탁 솔루션, 뭐 워킹 솔루션은 필수가 아니냐? 대부분 필수라고 봐야겠죠. 근데 심지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웨잉을 한 다음에 파우더로 된 거를 웨잉을 해서 그 웨잉한 거를 가지고 바로 솔루션으로 전환하지 않고 중간에 거치지 않고 그 파우더를 바로 블랭크 플라즈마에 집어넣어서 한다. 그래서 나는 스탁 솔루션, 워킹 솔루션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그런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실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필수가 되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커버리가 필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대부분 필수가 아니긴 하죠. 그래서 ICH에도 뭐 그렇게 그런 걸 발견할 수 있고요. 그 FDA 가이던스에는 필수인 것처럼 기소는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면 FDA 제출했을 때 리커버리가 항목이 제외가 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았고요.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QC 샘플하고 실제 시료하고 실제 시료에서 설사 리커버리가 2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QC도 20%면은 QC에서 그때의 농도가 100이라고 하면 실제 시료도 100이라고 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적어도. 근데 어떤 경우에 리커버리가 이제 필수가 되느냐 프로세싱 이피션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전처리. 그래서 리커버리를 좀 폭넓은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리커버리에는 뭐 익스트랙션 이피션시가 있고요. 리액션 이피션시가 있고 필터링 이피션시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만약에 실제 시료는 실제 시료하고는 다르게 QC 샘플은 리커버리가 100%인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이 분석법이 짜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그런데 그렇게 디자인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럴 때는 efficiency 즉 넓은 범위의 리커버리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평가된 리커버리가 만약에 50%다 그러면은 그 50%를 가지고서 나중에 실제 시료에서 계산된 농도에다가 커렉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50%니까 나누기 0.5에서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 왜 리커버리는 로우 컨센트레이션, 미디움 컨센트레이션, 하이 컨센트레이션 다른 것들은 로우, 하이, 스테빌리티 같은 경우는 로우, 하이, 로우, 하이 라토라베이션도 미디움은 빼고 로우, 하이인데 왜 리커버리는 특별히 로우, 미디움, 하이 세 가지를 가지고 리커버리를 평가를 하느냐라고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리커버리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려면은 평균을 구할 때는 두 개의 값으로 평균을 구할 수는 있으나 SD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SD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 3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3개 데이터를 가지고 SD를 구하면 SD에다가 민을 나누면 CV가 나오죠. 변동계수. 그 변동계수가 큰 값이 나오면은 그때의 민은 평균값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CV가 0에서 15% 이내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때의 평균값은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커버리 같은 경우는 필수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적어도 세 개의 다른 농도 수준에서 리커버리에 결국은 그 농도 수준을 아우르는 평균 리커버리를 가지고서 보고하는 농도 데이터에 활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문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SOP 거의 모든 SOP 각 기관의 SOP에 다 기술이 돼 있는 내용이죠. 뭐냐면 a trend should be demonstrated to be unstable. 이게 뭐냐면은 unstable하다고 얘기를 하려면 트렌드를 반드시 demonstration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롱텀 스테빌리티 예를 들겠습니다. 롱텀 스테빌리티 1년짜리 롱텀 스테빌리티인데 그때 롱텀 스테빌리티는 1년 동안 보관한 시료가 테스트 샘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캘비션 커브가 있고 그 캘비션 커브로부터 테스트 샘플의 컨센츄레이션이 계산이 됐어요. 그 컨센츄레이션으로부터 바이아스를 구했는데 바이아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하다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죠? 혹은 벗어났으면 언스테이블하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 섣부른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뭘 뜻하냐면은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15%를 벗어났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0%로 해서 언스테이블이네? 데그레이션 됐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요. 트렌드를 봐야겠죠. 컨트롤, 데이지로 그 다음에 6개월짜리 테스트 1 1년짜리 테스트 2 해서 트렌드가 나와야만 트렌드가 나온 상황에서 그 트렌드를 보고서 아 정말로 언스테이블하다 언스테이블하지 않다 이거는 에러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풀 밸리데이션, 파셜 밸리데이션에 있어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당연히 풀 밸리데이션을 해서 풀리 밸리데이티드 메서드를 실제 시료 분석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럴 때 풀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적인 모든 SOP에 나와 있는 혹은 가이던스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을 다 하는 걸 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실제 시료 상황, 실제 시료 분석을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농도 데이터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션을 빠짐없이 필요한 밸리데이션 항목을 다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적어드린 게 All Essential Parameter라는 것, 필수적인 것. 불필요한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파셜 밸리데이션의 전제 조건은 포스트 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풀 밸리데이션 하지 않았는데 이번 거는 풀 밸리데이션 한 적은 없고 근데 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만 하면 돼. 그럴 때 파셜 밸리데이션 말을 쓸까요? 안 되죠. 그런 개념으로 파셜 밸리데이션을 하면 특히나 미국 쪽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심각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전에 풀 밸리데이션 메서드가 있구나. 그 상황에서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체인지로 인해서 그 체인지 를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어디셔널 밸리데이션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특히 미국 쪽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미스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고 뭐 밸리데이션 된 다음에 한참 지나서 1년 뒤에 그 밸리데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시료 분석을 한다. 그럴 때에 밸리데이션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그렇다는 거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뀌었는데 런이 페일 됐다. 그러면 사람의 문제지 메서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을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죠. 밸리데이션 문제가 아니고 타임 갭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는 이제 밸리데이션 용어라기보다는 테스트 혹은 베리피케이션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구별하기 위해서. 시료 분석이 있는데 시료 분석은 다른 거 다 빼고요. 재분석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재분석권은 없으면 없을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재분석 테이블에 아예 없고 텍스트에는 재분석은 no 뭐 reanalysis was done 뭐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끝나면은 아주 좋은 거죠. 베스트죠. 그런데 만약에 재분석을 한다면은 엄격하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클리어 아주 명백한 에러인 경우에 재분석 이루어지는 건 그나마 낫죠.
뭐 예를 들어서 에러죠. 프레퍼레이션 조제할 때 에러, 전처리할 때 에러, 기기적인 에러, 인젝션 에러, 뭐 런 페일이 있다, QC 샘플이 허용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럼 런 페일이잖아요. 그런 경우 재분석하는 거 명백하잖아요. 명백하다는 걸 뭘 뜻하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재분석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죠. 오리지널 데이터는 버리는 거죠. 뭐 보고서에 실지는 않고 다 시킨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리포트하지 않는다는 거. 오리지널 데이터는 리포트하지 않고 무조건 리에세이 데이터를 보고하겠다라는 게 리에세이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론의 여지가 없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 궁금해서 이런 거 좀 퀘스천인데 좀 찜찜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FDA 관점에서는 굉장히 잘못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컬러 샘플 리어널리시스가 있는데요. 검체 검증은 아니고요. 우리말로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는 알겠는데 검체를 검증하는 건 아니죠. 밸리데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이 아니거든요. 리피터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실제 실험은 끝까지 정답을 모르죠. 내가 최대한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고를 할 뿐이지. 그래서 단지 리피터빌리티를 적어도 확보가 됐다. 적어도 나의 적용 실제 실험 분석에 적용한 밸리데이티드 메서드가 적어도 리피터빌리티는 보여준다. 그 정도인 거죠. 그리고 ISR은 싱글런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ISR런이 하나만 있는 게 좋다는 거죠. 두 개, 세 개, 여러 개 있는 것보다 ISR의 캡션 커브하고 실제 실험 분석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실제 실험 분석하고 커브를 비교하자는 뜻이거든요. ISR이. 그래서 실제 실험가 첫 번째 런부터 마지막 열 번째 런까지 항상 중요한 게 뭐죠?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마지막 실험 분석까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ISR이거든요. 그 ISR을 목적을 생각했을 때 ISR런을 하나의 커브, 즉 싱글런으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예전에 이런 퀘스천이 있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게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는 FDA에 제출이 된다고 하면서 ISR Run QC가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QC가 low, medium, high가 있으면 medium에서 두 개 모두가 허용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바이아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벗어났는데, 그런데 보면은 그 ISR은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거의 100%죠. 다 퍼센트 디퍼런스가 허용 범위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하게 ISR 디퍼런스만 보면은 오리지널과 ISR 리에세이는 차이가 없는 겁니다. 거의 모든 100개 시료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런은 페일이 됐어요. 그러면 ISR은 런을 다시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할 필요가 없죠. ISR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목적을 생각하고 ISR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술을 해서 할 필요가 없고 ISR은 비록 런은 페일이지만 ISR을 통해서 리피터빌리티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기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끝맺으려고 하는데요. 디벨로먼트는 프리밸리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디벨롭할 때 무엇보다도 스테빌리티를 먼저 챙겨야 된다. 거기서 컨트롤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쉬워집니다. 두 번째, 밸리데이션에서는 무조건 에러가 하나도 있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밸리데이션 레포터가 굉장히 간결하고 두께도 얇고 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그리고 실효 분석, 어널리시스죠. 밸리데이션에서는 실효 분석이라는 게 없잖아요. 어널리시스, 실효 분석에서는 목표가 뭐냐면 모든 런이 패스를 해야 된다. 어떠한 페일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를 넣어주느냐, 아니면은 뭐뭐뭐뭐 런은 페일이었다. 뭐 그거를 넣느냐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퀄리티 측면에서.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리어널리시스 테이블이 아예 없고요. 리어널리시스 그 텍스트 그 저 섹션에서 리어널리시스는 없었다. 그 간단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이언티픽하고 정당한 그런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크라이테리아, 특히 재분석권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특히 FDA로부터 쿼리를 안 받으려면. 예, 끝내겠습니다.